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낸 지역민들. 시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국민과 소통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앞으로는 촛불 시위 없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빨리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침체된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 공약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일단 최저시급 받고 있어서 일단 최저시급을 인상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공무원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문시장에서는 골목 상권 보호와 상권 활성화 등 영세 상인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경제가 작년보다 반도 안 되거든요. 반도 안 되니 경제 좀 살려주시고 골목 상권도 좀 신경 써주세요.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시장을 찾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쏟아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선거 때문에 시장 오지 말고 이제 주기적으로 오면서 서민들도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봐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드와 대구 통합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도 숙제로 꼽았습니다. 지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분열된 국민 에너지를 모아 통합과 개혁을 실천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